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들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상품 가격의 변동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WTI는 3%가 넘게 급등하면서 3월물 WTI 가격은 93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유가가 크게 흔들렸다라고 외신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미국과 영국 측에서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즉각 떠나라고 권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품의 가격들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WTI뿐만이 아니라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장중 한때는 4%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2014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언더아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나이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소비주로 자리 잡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연말까지 수익이 조금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이 운임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BMO 측에서는 수익은 여전히 높고 악조건 속에서도 언더아머는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을 경우에 이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으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밸류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좋은 실적을 내놓아도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 진로우가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우의 경우에는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당 순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나은 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의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CEO는 예상보다 경제 상황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주택의 판매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가가 20%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0%가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경제 지표를 조금 더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비치였습니다. 61.7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고요. 또 1월의 경우에는 67.2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예비치지만 이것이 만약에 확정치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은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